안녕하세요.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다 늦게 이게 뭔 일이야 이러겠지만 저는 오늘 안에 이곳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렌디제라가 이렇게 한바구니처럼 피었어요. 꽃다발을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꽃다발보다 이런 화분 하나가 훨씬 더 좋거든요. 가격 싸고 예쁘고 오래가고요. 또 목마가렛들 다 작년에 있던 애들인데 아직 요 아이만 꽃 피고 다른 애들은 꽃을 펴주지 않네요. 또 페추니아 올해는 밖으로 일찍 내보내지 않고 이거는 슈퍼벨이에요. 다 작년에는 옥상에서부터 키웠는데 베란다에서 생각보다 너무 잘 견뎌지고 꽃도 노을 정말 많이 피고 있어요. 제가 또 어떤 거를 자랑하려고 그랬냐면요. 이 아이는 작년에 밖에서 키웠던 페추니아를 제가 삽목해서 겹 페추니아랑 한 곳에다 심었거든요. 근데 둘다 꽃이 피었습니다. 이 블루 겹 페추니아랑 외꽃 페추니아랑 한 곳에서 꽃 피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우, 렌디제라,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를 꽃이 훨씬 이것보다 많았는데, 너무 제가 키가 꺽다리 같이 커서, 옆가지를 쳐서 삽목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또, 이거는 3년 된 렌디입니다. 이건 또 연분홍. 또 예쁘죠? 이 나름대로의. 저는 랜디에 빠졌습니다. 이제 유럽 제라늄도 뭐 그닥 이쁜지 모르겠고요. 저는 완전히 랜디 사랑에 빠져서 앞으로 랜디만 요 아이도 랜디예요. 색깔이 너무너무 곱잖아요. 랜디 위주로 다른 생글 많이 많이 더 번식하고 싶습니다. 이 베란다 안에는 제라늄 꽃들로 이렇게 아주 꽃밭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그래도 제게 요 베란다에 쪼꼬미 아이들 다육이들이 있고요. 이게 요즘 비가 좀 자주 오는 바람에 푸릇푸릇하지만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새끼가 나오고 있잖아요. 스스로 탈피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주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홀로서기. 요것도 다육이 아니 다육이래. 제라늄 꽃이고요. 요것도 랜디 제라늄 꽃이에요. 너무 색깔 예쁘죠? 어쩌면 꽃에서 이런 색감을 내줄 수 있을까요? 어디 보자. 그 옆에도 또얘 그레이스도 이렇게 꽃볼이 탐스럽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또 어디 보자. 여기도 꽃을 올리고 있고 까꿍까꿍까꿍 얘는 꽃을 해피 쪽으로 꽃대를 내밀어서 거기서 피고 있네요. 제라들도 뭐 이름표 이제는 뭐몇년 되니까 다 날아가서 알 수도 없고 그냥 쟤는 제라입니다. 애니시다가 이제 꽃 피고 있어요. 저희 너무 늦장 부리면서 피고 또 여기 우리 집에서는 겁나 어렵게 피는 여우꼬리 아니 원숭이꼬리인가? 갑자기 헷갈려요. 원숭이꼬리예요. 원숭이꼬리입니다. 버베나 제 옥상에도 버베나 너무 이쁘게 피었는데 화분에서도 이렇게 잘 크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 꽃이 안 피어준 애들 거리대에 걸려 있고 여기에는 좀 심약한 애들로만 제가 일부러 집에 이렇게 거리대에 놔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수시로 확인을 해야 돼서 옥상에는 조금 짱짱한 애들이 나가 있고 여기는 제가 매일 확인하고 좀 짱짱해졌을 때 옥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 우리 집 거리대에 세 군데에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살까 죽을까 했는데 많이 살았어요. 아우 바이솔 너무 예쁘죠? 투톤 빛이 나요. 얘야 빨리 자구들을 드러내라. 그러면 얼마나 예쁘겠니? 여기 다 사랑초들이
다져지기만 하지 꽃을 이제서야 올리고 있어요. 이곳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은 지역이라서 다육이한테는 참 좋은 곳이에요. 낮엔 뜨겁고 밤에는 시원하니까. 근데 꽃들이 꽃을 피기에는 되게 힘든 곳이에요. 밤에 너무 쌀쌀하니까 꽃볼이 빨리 터트려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꽃 피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랑초들, 꽃이 참 예쁜데 더디 피어줘서 속상해요. 얘네들도 다 뿌리 잃고 사 갔던 애들을 이렇게 심어놨더니 단단해져 갖고 있고요. 요런 쪼꼬미 잎고 애들을 요런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놨는데 이렇게 풍성해졌답니다. 오늘은 베란다 애들 자랑에 아주 넋이 나갔어요, 마린맘이.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제가 지금으로 치자면 3년째네요. 이거 하기 전서부터 저는 이렇게 바깥 거리대에다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관리실이 저한테 졌나 봅니다. 아, 그리고 멀리 베이는 저산 보세요. 초록초록 오늘은 안개가 걷힌 듯 파란 그런 날이네요. 이제 마리맘이 걸어 나와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너무 꽃밭이 예뻐서 이렇게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 동산에 어쩜 이렇게 초록이와 이런 진달래꽃 막 철쭉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병원 가는 길이라서 그랬는지 이게 너무 아름다움에 제가 순간 빠져 울컥했답니다. 사실은 또 말하기 싫은데요. 대상포진이 또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다가 오는 길 가는 길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할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조금 해보았고요.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밖에 것들도 이렇게 예쁜 것들이 많잖아요. 눈을 즐겁게 하고 힐링할 수 있고 아주 꽃 색감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걸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무슨 반려동물이 죽었는지 수목장을 해놨더라고요. 꽃도 해놓고 아마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는 참 기쁘면서도 아유 그런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